안녕하세요. 성남조각회 회장 이성옥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그 일상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많이들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메 미술관 김호란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전시는 성남조각협회와 함께하는 한국아메의 다섯 번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우리 48명의 작가분들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전시로 마련되었습니다. 48분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일상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은 다 성남에 살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우수한 작가들로의 우수한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 간 문화 수준 격차가 그야말로 해소된 일환을 보여주는 좋은 전람회라고 생각이 되고.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재영입니다. 저는 이 행사를 5년 전부터 쭉 참여해 왔습니다. 한국 아메이 그 전시관에서 하는 행사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어떤 향유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성남 조각회에서 지금 5년째 전시하고 있는데 그 조각 그 회원님들의 높은 수준의 작품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 예술적 그 가치와 어떤 행복을 전해주는데 성남조각회 손선형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나 꿈 같은 거를 좀 더 현실적이진 않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상상력도 키워주고 또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즐거우시라고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조각회의 조각가 양태근입니다. 이번 조각 전시의 이제 작품 출품한 작품 제목이 불안정한 생명으로서 지금까지 출품해왔던 작품 세계의 형태로서 이 오브제의 어떤 그 사물과 또 제가 추구하는 뿌리의 어떤 생명력 그런 어떤 관계를 모색하면서 이번 작품을 모티브로 삼아서 전시를 해왔습니다. 이유창 조각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 조각 재료로는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는 유리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내면에 좀 다중적이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루전이라는 작품인데 계속해서 이제 색깔이 변화되고 그 공간에 숨었다가 변했다가 보여줬다 하는 그런 좀 다중적인 그리고 일루전의 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재료는 대리석이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원숭이를 표현한 건데 제가 금년에 병신전생이어가지고 그 원숭이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아주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 원숭이는 또 약간 그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안경도 쓰고 하느라고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